정시고 내신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잖아요. 뽑는 인원도 내신 가지고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정시가 아니고 수시 참, 수시로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어떠냐? 수시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 얘기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여전히 특히 1학년, 2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특히 문법 문제 비중은 높습니다. 그래서 문법성을 따지는 문제의 비중이 전체 문제가 GP 시험이 한 25문제 나온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문법 묻는 문제가 뭐 많으면 3문제, 2문제나 3문제 정도예요. 총 40몇 문제 중에서 듣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1, 2학년 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뭐, 제가 이번에 뭐 보니까 25문제 GP 시험 쳤던데, 그 중에 뭐 한, 뭐 5문제, 6문제 이렇게까지 문법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법 우리가 꼭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어울리는 어휘를 갖추어야 돼요,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제 큰딸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부터가 뭐 매일매일 50단어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학교에서 과제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루에 50단어씩 어떻게 외워? 그러는데 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단어를 다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숙제를 내는 것이.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 고등부에서는 국어랑 수학 같은 과목들, 뭐 사탐과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국어 문제 난이도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중학교랑 비교가 안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들에 투입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똑같이 하루, 뭐 누구는 뭐 갑자기 뭐 하루에 48시간 되고 이런 거 똑같이 하루 24시간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얼마 정도를 이 과목에 투입하고 나머지 과목에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영어 같은 과목에 부담을 최대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비중을 최대한 낮춰줘야 돼. 최대한 낮추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낮춰줘야 되냐면, 듣기 같은 거 연습, 듣기 시험 평가 연습은 1, 2학년 때 끝내고요. 그것도 방학 중에만 잠깐 합니다. 듣기 평가 대비는. 시중에 나오는 시중 교재 같은 거 사서, 딕테이션, 받아쓰기, 듣고 받아쓰기 같은 그런 교재가 있어요. 해가지고 방학 때, 1, 2학년 방학 때 듣기는 살짝살짝 하는 정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늘 얘기하는데 듣기 문제에서 어려운 거는 뭐가 나오는 문제? 숫자 나오는 문제, 숫자 나오는 문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읽기 같은 거 소리 내서 읽기 할때 숫자를 소리 내어 읽어야지. 듣기 잘하려 그러면 많이 듣는다고 절대 안 됩니다. 소리를 내고 소리 내어 읽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듣기고요. 듣기는 그렇게 1, 2학년 방학 때 그렇게 마스터를 하는 정도의 그 학습 부담을 가져야 되고요. 나머지 읽기 같은 것들, 읽기, 뭐, 독해 이런 거죠. 읽기나 문법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 대비는 학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뭐, 만약에 그걸로 부족해서 더 공부한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돼요. 영어 공부에. 2시간도 많죠. 뭐,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정도만 투입을 하고도 원하는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어나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수행평가할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뭐쭉 여러분들 학습하는 이런 기간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까지,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영어 과목에 있어서. 최대한 마칠 것들, 최대한 마무리할 것들, 마치 문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문법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뭐를 고등부에 어울리는 단어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수업은 시험 대비는 물론 시험 대비 때 하겠지만, 시험 대비 플러스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최대한 문법을 떼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뭐 구글 클래스룸에 단어 숙제, 어휘 숙제, 클래스 카드에 낼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버거워서 못 해요. 이렇게 뭐 겁을 주려는 건 아니고요. 뭐 일단 뭐 단어 같은 것도 6월 6모평인데 6모평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 이런 accompany, 뭐 appreciate, slight carry out in regard to, conduct. Conduct.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아는 단어들을 최대한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Opportunity는 제가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죠. Chance죠, chance. Opportunity. 뭐 authentic, 뭐 진정의, 뭐 진정한 뭐 이런 뜻이죠. 뭐 Authentic. 필요성 있는. Authentic. 그래서 이게 6모평 수준이거든요. occasional, 뭐 주기적인, 뭐 시기적인. 뭐. 체리티는 여러분도 만나본 적 있고, 뭐, 그렇죠. 6모평에 나왔던 단어들 중에 뭐, 쭉 제가 추려놓은 거예요. 뭐, 카드백 퍼포먼스, 컨빈스, 임프로브는 뭐,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뭐, 6모평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처음 치는 게 3모평이죠. 3월 모의고사. 아,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뭐 단어 수준을 잠깐 보여드리면 뭐 entire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disposable, landfill, found 아는데요? 뭐 설립하다라고 설립하다, find의 과거 과거분사형 말고 설립하다. 뭐 transparent 투명한, promote 여러분도 배운 단어죠? 조금 교과서에 있는 단어 조금 뭐 readability 뭐 가독성이죠. Readability. Readability. 이 정도 수준의 뭐 structure, font, innovator 이런 단어, potential, 뭐 포텐 터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잠재적인. Potential.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길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아, 단어 뭐 다른 뭐 학교 다른 친구들은 뭐 단어 공부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단어 숙제 많이 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숙제를 해야 되는 학생의 입장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 저는 뭐, 여러분들 고등부 올라갔을 때를 대비하고,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의무죠. 선생님의 의무니까. 단어 학습 꼭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영어 독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영어 독해는 뭐가 되는 순간, 해석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영어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국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한글로 제가 내보면, 한글로 해보면,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 뭐, 심리학 분야의 읽기라든지, 뭐, 경제학 분야의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뭐, 다양하게 이제 독해가 나올 건데요. 이런 그래프 본 적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그래프. 이게 수요고요. 이게 공급이고요.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뭐 단위 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경제학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둘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결정된다. 뭐가 결정된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수요만 보면 일단 수요하고 공급은 뭔지 알겠죠? 공급은 어떤 시장에 그 물건이 얼마나 흔히 보이는가, 얼마나 많은 상품이 마트 같은 곳에 있는가가 공급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는 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가가 수요라고 합니다. demand고 supply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이제 영어로, 뭐 demand, supply, price.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자, 수요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양을 이쪽 그래프 가면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비싸지겠죠. 이 그래프를 계속 따라가면 가격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공급을 보겠습니다. 공급. 공급은 그 물건이 얼마나 흔한가죠.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쭉 이쪽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공급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공급의 양이 많아지면 물건이 흔해지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아래로.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영어로 쭉 표현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와 있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뭐, 시장에 공급의 양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 그 어떤 물건의 적정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영어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supply가 decrease, 이렇게 하면, supply가 이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increase 한단 말이야, supply가 increase 한단 말이야, decrease 한단 말이야. increase 한단 말이죠. 그러면 supply가 increase 하면 price는 higher 해져, lower 해져. lower 해진다라는 게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When supply increases, the price is going down. 이렇게,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지. getting low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getting down이 아니고, 뭐, going up.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읽기들을 고등부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고 나면 내가 국어 문제라 그랬잖아요. 해석이 되고 나면 국어 문제.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둘이 만나는 지점에 proper price가 적정한 가격이 decide 된다. 결정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런 경제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단어들, 심리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뭐 3월 모의고사가 처음 치는 모의고사가 될 건데, 뭐 많은 학생들이, 대비가 안돼 있는 많은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난 영포다 이릅니다. 단어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들이 공부 안한거 생각하고. 3모평 3월 모의고사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3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치게 될뭐 모의고사가 뭐 요런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뭐 여기에 앞보는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보기에도 크게 어려운 단어 없어 보입니다. While some sand is formed in oceans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most sand is made of tiny bits of rock that ca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그러니까 뭐, 형성되는 동안이죠. 뭐, 그렇죠? 어떤 모래가 형성되는 동안, 어디에서, 바다에서, 뭐로부터 형성되는 동안, 것들로부터, 뭐 같은 것들, 조개 껍데기나 바위와 같은 것들로부터 어떤 모래들이 형성될 때 대부분의 모래가 구성되어진다. 뭐로? 작은 조각들. 뭐에? 바위와 관계되면서 떴죠. 바위는 바위인데 어떤 바위? 온바위죠. 온바위. 관계되면서 하니까 쭉 왔대요. 뭐로부터? 산에서부터 쭉 내려온 바위들로부터 대부분의 모래가 형성된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that trip can take thousands of years. 여기서 that trip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여정이죠. 여기에 누구의 여정이냐? 바위가 산에서부터 바다로 가서 모래가 되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수천 년이 걸린다. Glaciers, wind and flowing water help move the rocky beach along with the tiny traveler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s they go.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 중에 하나인 with a 어떤이, with a 어떤이 사용됐어요. with a 어떤인데, with a 어떤은 a가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빙하죠. 빙하와 바람과 그리고 흐르는 물이 도와주죠. 여기에 이제 문법적인 문제를 낸다면 여기에 move도 되고 to move도 된다는 거, 준사역 동사니까. 또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 바위 조각들을 쭉뭐한 채로 작은, 여기에 작은 여행자들이라고 있는데, 여기 작은 여행자들이 돌이 부서진 조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작은 여행자들이 뭐한 채로 점점 작아지는 채로, 그들이 뭐 하면서, 여기 데이는 얘네시 맞죠.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 뭐 바위 또 깨뜨려 뭐 얘기하는 거죠. If they are lucky, if the tiny travelers are lucky, 조각들이, 돌조각들이죠. 돌조각들이 운이 좋다면, a river may give them a lift all the way to the coast. 그래서 강이 줄수 있대. 그 작은 돌조각들에게 태워주는 거죠. 어디까지 쭉? 해변까지 쭉 이동을 시켜줄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어디에서? 물가에서, 해변에서. 작은 돌조각들이 뭐한다? 보낸대요. 그들의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해변에서? 뭐로써? 모래로써. 이거 뭐, 글의 주제는 뭐, 바윗돌 깨뜨려 모래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things to cause the trouble of water.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것들은 것들인데 형용사적으로 봅니다. 유발시키는 것들이죠. 뭐를 유발시키는 거? 물의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얘기합니다. 물의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Factors to determine the size of sand. 요소들이죠, 요소들. 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으로 봅니다. 뭐 하는 요소들? 결정하는 요소들. 뭐를? 모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이것도 주제가 아니죠. 그렇죠? 뭐 어떤 요인 때문에 뭐 모래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진다. 이런 내용이었으면 답일 텐데, 답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how much sand on the beach is formed. 여기에 how는 묻는 게 아니니까, 뒤에 묻는 말이 안 왔으니까 누가 뭐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해변에 있는 대부분의 모래가 형성되는 방법. 해변의 모래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 답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many uses of sand in various industries. 다양한 쓸모죠. 모래의 다양한 쓸모, 어디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뭐 이런 산업에서 모래가 이렇게 쓰이고, 이런 산업에서 모래가 이렇게 쓰입니다라는 내용 아니죠. 답이 될수 없고요. Why sand is disappearing? 왜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가? 해변에서.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 그 답은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추세가 뭐냐면,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글보다 여기에 있는 게 형용사적으로 뭐 팩터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베리어스 인더스트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든지, 다양한 상황. 이게 20번대 문제가 여기 이제 보통 17번 정도까지 듣기고요. 18번부터 18번은 거의 다 글의 목적을 물어봐요. 글의 목적. 왜, 이 편지, 거의 편지 글인데 편지 왜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물어보는 게 보통 그 다음 문제 나옵니다. 이 사람 기분이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알아둬야 되고, 이게 3월달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이거 모를 수 있고요. 알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 모를 수도 있겠고. 그쵸? jealous 하면 질투하는 jealous. 그 다음에 regretful 하면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그러니까 어휘력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이런 어휘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주제 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묻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쭉 나옵니다. 이것도 주제를 묻는 거죠. 22번 문제도. 필자가 주장하는 게 주제니까. 주제 찾기. 1학년 때는 종종 이렇게 선택지에 한글이 나오는데요. 1학기 때는 이렇게 선택지에 한글이 나오는데 2학기 때부터는
거의 뭐 한두 문제 정도 선택지에 한글 나오고요. 나머지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뭐 주제 찾는 거죠. 요지. 주제 찾기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을 대비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주제 찾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제목이니까, 제목도 주제 찾기랑 비슷한 겁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이 문제가, 이 글이 왜 썼는지를 알아야지 제목도 모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쉬워하는 문제, 도표일치 찾기입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종종 어렵게 내기도 합니다. 어휘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모르는 단어를 많이 넣는다든지, 그래서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표 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를 보고 이제 이거 선생님이 표볼때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과학 수업 한 번도 안 했구나. 과학 수업할 때늘 얘기하는 건데 표를 볼때 항상 가로축하고 세로축부터 봐야 됩니다. 뭐 나라 이름 나오고 퍼센테이지 나오고 그다음에 뭐 I mostly watching 뭐 on news site. I mostly watch via social networks. 뉴스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한 거예요. 뉴스 사이트로 뉴스를 소비하는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걸로 뉴스를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연도 뭐 이게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뉴스 사이트를 많이 보는데 또 어떤 나라는 SNS 페이스북 같은 걸로 뉴스를 많이 소비한다 아 뉴스가 아닌 건 뭡니까? 뉴스 미디어 컨섬션 말이니까 뉴스와 관련된 동영상을 어떻게 소비 컨섬션이 이제 소비거든요. 소비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유형은 글의 내용과 일치찾기입니다. 일치. 이 내용 어딨니? 찾기입니다. 이 내용 어딨니? 이것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이것도 쉬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디, 이 내용 어딨기? 이 내용 어딨기?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아주 살짝 티안 나게 고쳐놓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뭐 교사를 했는데 뭐 은퇴를 했는지 은퇴해가지고 뭐그 다음에 뭘 했는지 뭐 사회학을 전공한 건지 아니면 사회학을 전공하고 교사를 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거꾸로 바꿔놓는다든지 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거꾸로 바꿔서 여기다 써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문제를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 설명서 같은 거 보고 이해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쉬운 문제죠. 학생들이 쉬워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뭐 설명서 보고, 뭐 이게 뭐 이 설명이 맞냐,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또 안내문 같은 거 보고 이 내용이냐.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나왔죠. 문법 문제. 문법적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라는 거. 그래서 문법적인 것들은 각각 문법마다 제목이 있어요. 이건 그냥 관계대명사 쓸 거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느냐, 묻는 거고요. 얘는 주어 찾아서 알맞은 거 골라라는 거. 안만 길어봤자 대인지, 안만 길어봤자 이신지.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어법 문제보다는 훨씬 더 거의 대부분, 어법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동사의 형태가 올바로 제대로 생겼는가. 이 형태의 동사가 맞는가를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해 보이, 생긴 게 비슷하죠. 생긴 게 비슷한데, 이거는 문법성 파악이고요. 이거는 내용상 어울리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뭐 경제 용어에서 뭐, 공급이 증가하면, 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했는데, 이거에 뭐,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뒤에 봤더니, 뭐,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뒤에 봤더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증가한다를 고르면 안 되고, 감소한다. 이런 걸 골라야 되겠죠. 내용상 어울리는 어휘를 골라라. 보통, 반대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새로운 유형이에요. 요새 한 2, 3년, 네, 뭐,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리더스 뱅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교과서 수업할 때 어떤 부분에 밑줄 꺼놓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글로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this에다 밑줄 꺼놓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것들.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전체 글뭐 information blinded에 해석하면 information은 정보고 blinded는 뭐 눈에 가려 있는 거, 뭐안 보이는 거죠. 정보가 안 보이는 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글 속에 정보가 안 보이는 이런 뜻이 뭔 뜻으로 사용되는 건지 불나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상 information blind가 뭔 뜻인지. 뭐, technology has doubtful advantages. 기술은 의심스러운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단어인데, 이거는 안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건 네거티브한 단어고, 이건 포지티브한 단어를 해서, 지금 이제 천문, 그리고 참, 고등부에서는 이런 영어 시험 문제를 풀때첫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문장을 딱 읽고, 이 사람의 글의 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보가 모두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다우트풀이 의심스러운 이란 뜻이니까 이 사람의 글은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술이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여기는 새로운 유형이니까, 새로운 유형인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지 전체 내용과 맞아 들어가겠냐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왜 어렵냐 하면은, 자, 이런 어법성 문제는 사실은,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맞출 수는 있어요. 어떤 기술 같은 걸 배우면, 뭐, 제가 많이 하는 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냐, 안만 길어봤자 뭐니, 안만 길어봤자 close that have weak capacity. 뭐, 이거 따뜻한 환경에서는 관계대명사니까 뭘 가지고 있는? weaking capacity, weaking 하는, 뭐, 수분을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들.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가 맞겠지. 그쵸? close가 주어잖아요. 그쵸? 여기도 have 왔잖아. 그쵸? 관계대명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가 당연히 이거란 얘기는 이게 복수 취급했단 얘기고. 그러면 얘가 주어가 close가 주어니까 여기는 are have 해야 된다. 기술만 있어도 맞출 수 있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stay 어떤, remain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글을, 얘 같은 경우에 뭐냐? 이게 그냥 관계사 쓸 거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 거냐인데요. 이거는 얘가 선행사가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거든요. 기온과 환경적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온과 환경적 요인이 뒷문장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야 되냐, 경 들어가야 되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you will be doing exercise. 네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네가 운동하고 있는 중인데 얘가 in the temperature and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죠. 네가 운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는데 그 기온과 환경 요인들 속에서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In the temperature 뒤로 들어갈 때 in the temperature and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가 돼야 돼. 얘는 이렇게 기술만 있어도 풀어볼 수가 있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문제 푸는 요령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런 문제는 맞추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시간은 한 문제당 시간은 길게 잡아도 2분 안에 1분 30초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사실 뭐, 한 3, 40초, 1분 안 되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 모자라다, 이런 얘기 합니다. 벌써 시험 끝났어, 막 이럽니다. 그럼 그런 일이 안 생기려 그러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해석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해석이 돼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그 모르는 단어를 만날 확률도 높아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뭐할 만한 거 보니까 31번, 32번 같은 유형이고요. 뭐 33번도 마찬가지 적절하고 얘가 들어가야지 전체 내용이 말이 되겠는데 찾는 거 마찬가지로 많죠 이런 문제가. 자, 그 다음도 비슷한데요. 그 다음 유형은 전체 내용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내라는 겁니다. 생뚱맞게 이 말은 왜 하는 거지? 그럼 가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든지 상관없는 문장을 고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다음 유형은 또 어떤 문장을 하나 보여줘 놓고 다음에 순서가 뭐가 맞겠니? 적절한 순서 찾기. 사실 전부 다 똑같은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 이런 문제가 계속 됩니다. 알맞은 순서 배열, 그다음에 문장 삽입. 얘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그러니까 상관없는 문장 찾기, 그다음에 글의 순서 배열하기, 그다음에 이 문장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것도 마찬가지. 이 문장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볼수 있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부터 아니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적절하게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봤던 무관한 문장 찾기, 문장 삽입하기가 전부 똑같은 능력이고요. 그 똑같은 능력은 전부 뭐 국어적 능력을 원하는 겁니다. 국어적 능력. 우리말로 얼마 이게를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해석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국어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뭔가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문장은 뺐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찾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31번부터 시작해서 39번까지 사실은 뭐 40번도 뭐 이것도 국어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잘게 났을 때는 39번과 31번부터 39번까지가 같은 능력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는 however를 보는 게 중요해요. however 앞에 뒤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앞에는 뭔 얘기하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네 하는 부분에 이 문장을 중간에 끼워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요약하기인데요. 문장 요약하기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사실. 다만, 문제는 글이 좀 길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요약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요약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보면은 시험지 딱 받으면 듣기 시험, 뭐 준비하는 시간 있죠. 듣기 시험 준비하는 시간에는 뭘 하냐면은 여기에를 듣기 시험 준비한다고 멍 때리고 시작할 때까지 있으면 안 돼. 여기 있는 것도 해석해 놔야 돼. 뭔 소린지 이런 것들. 이게 뭔 소린다, 뭔 소리다라는 거. 보통 이제 시험지 뒤집지 말라 그러는데요. 시험지 딱 뒤집어서 지금부터 보라고 하는 순간 바로 얘들 뭔 소리 하는지 쭉 파악해 놔야 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들 숫자 나오고 있죠. 얘기했던 숫자 나오는 거. 금액 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대충 어떤 어휘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무슨 단어가 사용될 거라는 걸 추측하려면 그만큼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 화방조모, 미술관장, 패션 디자이너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 헤어드레서고요. 그렇죠? 이건 클락 이너 뭐 아트샵 이겠죠. 클라크란 단어가. 그 다음에 얘는 뭐 관장은 뭐지? 대장이니까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오피서 뭐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이런 단어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디자이너고 뭐 이거는 뭐 오너 같은 단어 샵 오너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들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이런 것들 파악해 둬야 되고요. 그러면 독해 문제, 유형 설명하다가, 요약까지 얘기했죠, 요약하는 거. 요약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40번 때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도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이게, 딱 봐도 알겠지만, 물론 두 문제짜리입니다. 두 문제짜리 지문이지만, 지문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는 거. 시간을 막 잡아먹는 애들이 뒤에 포진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순서대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안 그래도 시간 부족한데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마찬가지 비슷비슷합니다. 다긴 글이고요. 긴 글이고 뭐 이거 얘 같은 경우 세 문제 나오죠. 뭐 배열하라. 그다음에 여기에 뭐 지칭 찾기 나오고 있죠. 지칭 찾기. 이건 뭐 대신 왔냐 뭐 지칭 찾기. 뭐 he가 쭉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걸 가리키는 거 찾으라는 거. 내용 파악 이렇게 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특히 딱 풀고 나서
듣기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이제 18번부터 시작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문법 문제까지 딱 풀어요. 문법 문제 딱 풀고, 그 다음에 좀 독해가 좀 자신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딱 만납니다. 이 문제까지 풀겠죠. 이 문제까지 풀고 나서 여기서부터 적절한 말 골라라부터 뒤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로 넘기고 몇 번째로 간다?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요약으로 넘어가서 요약이랑 여기 것들. 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니라는 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들어갈 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얘들은 조금 더 어렵고요. 그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런 유형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이고요. 이런 유형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이고. 그다음에 조금 쉽, 그 중에서도 지금 뭐 비슷한 유형 중에서 조금 쉬운 거는 요런 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요런 것들을 먼저 손을 댑니다. 요런 거 손대고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찾기 같은 데서, 글의 순서 말고 문장 삽입.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거에서 특히 이런 문제, 뭐 however 같은 게딱 들어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학생들이 좀 쉬워합니다. 왜냐하면 however 앞과 뒤에 반대되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유형을 먼저 풀, 이런 거 먼저 푸는데요. 여기를 딱 해석합니다. 만약 그들이 try to copy the original rather than your imaginary drawing, you might find your drawing now was a little better. 만약 그들이 뭐 하려고 애쓴다면 똑같이 하려고, 오리지널, 또 원래 원본을 똑같이 복제하려고, 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그림보다는 원래 걸 그대로 보고 뺏기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find a, 어떤이죠? find that절이네요. that이하의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뭐, 여러분들의 그림이 약간 더 나왔구나. 내 그림이 좀더 나아졌어. 아, 아까 그린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에 보면 비교가 나오고 있어. 비교. 그러니까 뭐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 속에, 머릿속에 생각한 것만 보고 그린 거랑, 원본을 보고 그대로 베낀 거랑 비교를 하고 있어. 근데, 원본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한 게,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아, 좀더 낫네. 그러면, 이게 however가 나오고, 아, 상상 속에 있는 거, 상상 속에 있는 그림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린 것보다는 원본을 보고 그대로 그린 게좀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however 앞에는 뭘, 뭐대로 그렸다? 요거대로 그렸다. 근데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쭉 읽으면서 상상 속에, 머릿속에도 뭔가를 딱 보고 기억나는 대로 그려보세요라고 했는 부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삽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however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있는 것들은 좀더 미리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순서대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유형, 아, 이건 무슨, 이거 주제찾기, 이거는 뭐 적절한 어휘찾기, 이거는 어법성 판단하기, 이거는 문장 배열하기, 문장 삽입하기,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별로 나눠서 내가 뭐에 좀더 자신 있고, 뭐를 좀더 자신이 없다라면 좀더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손을 낼줄 알아야 돼요. 전략적으로 시험 문제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전략이고 뭐고 총알이 있어야 전장에서 나가겠죠. 여러분들의 총알은 뭐다? 어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뭐 온라인으로 숙제 내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어휘 학습하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문법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문법 몇개안 되는데요. 그 중에 좀큰 덩어리가 가정법이라고 불리는 문법이 남아있습니다. 빨리 안 불려, 그냥 빨리 불려와라. 가정법 먼저 얘기할 건데요. 뭐, 불려오는 동안 먼저 좀 설명하면.
자, 뭐 이렇게 뭐 거창한 말로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실제적인 표현, 가정법은 뭐 어떤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법 쉬운 거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얘기죠. 내가 너라면 뭐 두쏘 할 텐데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이 속에 숨어 있는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할 텐데 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는다. 내가 너될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갑자기 너가 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정법, 이거, 이 표현은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뭐, 가정법 문장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연애편지 같은 거쓸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텐데 점점점 텐데 점점점이죠. 내가 너라면 아 내가 너라면이 아니고 미안. 내가 새라면 내가 새라면 너에게 지금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새가 될수 있습니까? 그럼 이 속에 숨어 있는 말 속마음을 하면 뭐다? 진짜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내가 새가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속에 숨어 있는 말은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날아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게 가정법이에요. 이런 게 가정법. 자, 그리고 가정법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 넣을 수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어떤 단어가 사용될 예정이다, 가정법에서? if가 사용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는 전부 다할 텐데, 점점점 했어. 점점점 왜 했냐? 할 텐데, 점점점 왜 하냐? 속마음은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근데 할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나는 안 가르쳐, 가정법 할 때는. 알겠습니까?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할 텐데, 점점점점,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 너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마찬가지, 내가 새라면 너에게 지금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 해요. 날아갈 텐데, 점점점이야.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거 보니까 if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그 가정법 배우기 전에 if를 이미 만난 적이 있어. 어떤 식으로 만난 적이 있냐? 이런 얘기 할때 만나봤죠. 자,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을 취소할 텐데야, 취소할 것이다야. 이건 이거죠.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친구들과 만남을 취소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겠죠, 뻔하게. 그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쵸? 네.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I will cancel the meeting with my friends. 자, 이거는 뭐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만난 적 있냐? 얘는 가정법이 아니고. 지금 방금 쓴 문장의 제목은 뭐예요?
인법 뭐할때 배웠어요? 이러면서 배웠죠, 조건문. 됐습니까? 이건 조건문이지, 가정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 내일 비가 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응?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반이란 말이야, 반반.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비가 오면 이렇게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자, 이거 해볼까요? 이거 많이 하는 건데. 만약 내가 새라면 너에게 지금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자, 내가 셉니까? 아니면 지금 셉니까? 미래에 새가 될수 있나요? 이거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이 현재 사실입니까? 시간의 그림을 또 그려야 됩니까? 자, 내가 새라면 이라는 이 표현은, 내가 새라면 이라는 이 표현은, 자, 여기에 이 시제, 현재 시제에 새일 수 있습니까? 새일 수 없죠? 그럼 미래에도 새가 혹시 될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새라면 이라는 표현은 언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재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언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새라면 이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한 것 같아요?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죠. 게다가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I면 원래 뭐랑 같이 쓰는 게 정상이야? 얘랑 같이 쓰는 게 정상 아닌가? 이거 if I were 할때뭐 이상한 거 몰랐어요? 얘랑도 안 씁니다. 워낙 사실이 아닌 거기 때문에 내가 새라면이라는 표현을 현재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어디 갖다 놨어? 여기다 갖다 놨어. 게다가 I랑 쓰지도 않는 비동사랑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뭐 가정법 시작하기 전에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가정법은 뭐하고 다르다? 조건문하고 다르다. 자, 내일 비가 내릴 이거는 있을 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반반이라고. 그래서 만약 비가 온다면 나는 저 캔슬할 것이 다 취소할 텐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취소할 것이 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자, 내가 새였다면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어 가끔씩. 절대로 이게 내가 새였다면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선생님 이거 과거잖아요. 아니라고, 이건 가정법 과거라고.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현재, 미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뭐랑 똑같다? 여기 관로 안에 있는 말도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Because I'm not a bird, I couldn't야, can't야. Lie to you. 하고 똑같은 말이죠.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난 너에게 날아갈 수가 없을 텐데가 아니고 없다. 그래서 이두 문장을 보고 서로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는 가정법, 얘를 보고는 직설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할줄 아냐?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먼저 조건문하고 가정법은
비슷해 보입니다. if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해석도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전혀 다른 문법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교재에는 뭐라고 했냐? 자, 일단 뭐 우리가 할 것들, 이건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른 투부정사는 뭐 여러 번 했잖아. 가정법은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가정법 과거라는 걸할 거래요. 그럼 가정법 과거라고 쓰고 내용은 언제 사실이 아닌 거? 현재 또는 미래에. 아,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이걸로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가정법이란 무엇인가? 가정법은 실제로 무슨 시제에 일어나지 않았거나,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거를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다. 조건문하고 다르다는 게이 부분입니다. 조건문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 50대 50이야. 일기예보 봤더니 내일 비올 확률이 50%래. 됐습니까? 그럼 비가 올수 있어? 내일? 올 수도 있죠. 안올 수도 있고요. 근데 비가 오는 조건이라면 뭐할 것이 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건문이고요. 가정법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도 안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상상해서 말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가정법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 언제의 사실이냐 상황에 따라서 말하냐에 따라서 동사의 모습을 바꿔서, 시제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의 수나 인칭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아까 전에 I were를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was가 아니고 were를 써야 된다라는 게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설명이 좀 뜬구름 잡는 설명 같고요, 여기는. 가정법에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가정법에는 동사의 시제로 표현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으며 대부분 if나 I wish나 as if 중점적으로 여기부터 먼저 할 건데요. 얘를 이해해야지 얘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얘 둘을 이해해야지 얘가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쉬운 거부터 할게요. 가정법 과거. 자, 형태는 if I were a bird, I will이란 말이야, would란 말이야, can이란 말이야, could란 말이야. would고 could를 쓴단 말입니다. I could fly to you. If I were you. 만약 내가 언제 누구라면. 자, 여기 형태는 과거지만 언제 누구라면 현재 너라면이야 이거. 내가 현재 너라면, 내가 지금 또는 미래에 네가 된다면,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또는 미래 너라며, I would obey. obey는 복종하답니다. 따르다. 나는 따를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 나는 뭐할 텐데? 따를 텐데. 무엇을 그 회사에, 뭐 regulation 하면 규제죠, 규제. 회사의 규제를. 회사의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회사의 규칙을 뭐할 텐데? 따를 텐데. 내가 너라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텐데. I would obey the company's regulations. 너라면 내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텐데. I would obey 텐데 점점점이라 했어요. I would obey the company's regulations. 자, 이거 다 없다 칩시다. 이거 다 없다 치면 이거 미래 과거형 쓴 거죠. 미래 과거형을 쓰고 나는 뭐에 썼을 것이다. 나는 회사의 규칙을 따라 썼을 것이 다야. 근데 요렇게 되니까 언제 따 아까 전에는 과거의 미래에 따라 썼을 것이 다였어. 시제 일치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언제 따를 텐데가 됐어? 현재 또는 미래에 따를 텐데가 된 거야. 현재 또는 미래에 따를 텐데. I will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이 되어 있죠. 동사의 과거형. 게다가 I는 was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If I were you. 만약 내가 너라면. 그럼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냐?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내용상. 언제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Because I am not you. 오케이. 따를 것이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너라면 따를 텐데, 네가 아니기 때문에 따를 것이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겠어요? I will not obey the company's regulations. 이 내용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Obey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obey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라면 따를 텐데. 밑에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 직설법, 얘를 보고 가정법 중에서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가정법 과거 완료래요. 자,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붙였는데 나는 이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붙인 이유 봅시다. 가정법 과거란 이름을 왜 붙였어? 동사나 조동사의 형태가 다 뭐라서?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다? 과거 일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고요.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태는 무슨 동사가 사용됐지만, 과거 동사가 사용됐지만, 내용은 현재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직설법에 여기에 not 없으니까 여기 다 뭐가 들어가고 있어? not이 들어가고, 여기 not 없으니까 여기 또 not 들어가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은 동사는 과거 형태인데 내용은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으니까. 그럼 미리, 뭐야? 뭐야, 누가 저기. 미리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추측해보면 동사의 형태는 뭔데? 과거 완료와 would have pp가 사용됩니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여기서 봤죠, 이거. 그렇습니까? Okay. had pp와 would have pp. 자, had pp를 보고 과거 완료라고 얼마 전에 배웠죠. 형태는 과거 완료지만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까?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내가 언제 너였다면, 내가 과거에 너였다면이야. 과거 완료에 너였다면이 아니고, 내가 그 당시에 너였으면, 내가 그 당시에 너의 입장이었으면,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나는 뭐 했었을 텐데, 점점점 숙제를 했었을 텐데. 그쵸? 숙제 했단 말이야, 안 했단 얘기야. 언제 안 했단 얘기야? 과거에 안 했단 얘기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 뭐 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과거 완료선도 마음에 드는 예문. 자, 과정법 과거 완료는 보통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런 게 좋겠네요. If I had gotten a better grade on the performance test, I would have entered the high school.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had 플러스 pp고, 여기는 어떻게 생겼죠? would have pp죠. 그래서 얘가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래.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또는 미래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도 그럴 리가 없고, 미래에도 그럴 일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내가 새라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언제 사실이 아니고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자, 내가 언제 뭐 했더라면, 내가 수행평가에서 더 나은 성적을 받았었더라면 과거에 나는, 아, 우드보다는 쿠드가 좀 낫겠다. 나는 뭐할수 있었을 텐데, 점점점. 나는 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뭐야? 사실은. 뭐 이번에는 비코즈 말고 썼을까? 아이? 내가 배려 그레이드 받았단 말이야? 못 받았단 말이야? 못 받았단 얘기죠. 무슨 시제에 못 받았어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면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과거에 내가 과거에 지나간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더 좋은 수행평가 성적을 받았다면 나는 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언제 못 받았단 얘기야? 무슨 시제에 못 받았단 얘기야? 그럼 과거에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직설,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I. 그다음에 이제 원인과 결과니까 앞에 게 원인이니까 그래서 so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시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시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었다. 이게 직설법 과거라고요. 됐습니까? 보통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냐?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할 때 하겠죠. 내가 그때 그랬다면, 그랬었을 텐데, 이런 거. 텐데, 점점점. 텐데, 점점점. 공통점은 텐데, 점점점이야. 혼합가정법 나오네. 자, 이름이 혼합가정법이야. 혼합가정법은 어떻게 쓰냐? 혼합가정법은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런 게 혼합가정법입니다. 아유, 내가 좀더 부지런하게 과거에 살았으면 지금은 좀 편하게 살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하는 게 혼합가정법입니다. 아, 뭐 그럼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내가 자, 혼합가정법은 언제 사실이 아닌 것과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섞어놨냐?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과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섞어놓은 게 혼합가정법이겠죠. 내가 어제 숙제를 다 했으면 지금 자고 있을 텐데, 이런 거. 그럼 얘는 혼합가정법은, 자, 여기에는 내가 어제 그러면 숙제를 했어, 안 했어? 내가 어제 숙제 다 했으면 지금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어제 숙제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죠? 그러면 지금 자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안 자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안 자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못 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혼합가정법인데, 얘는 앞에 두 부분을 안으면 내가 어제 나의 숙제를 다 했었으면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어?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어?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부분은 뭘 쓴다고?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자고 있을 텐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야? 현재 사실이 아닌 거죠.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뭐 쓴다고? 가정법 과거를 쓴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뭐 숙제를 다 하다든 일단 기본 형태만 쓰면 finish my homework죠? 일단 내가란 말이니까 I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그렇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뭘 쓴다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며. 과거 완료를 쓴다며. 그러면 if I
Had finished my homework. 목이 막하네. Yesterday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러면 뒷부분에 나는 지금 자고 있는 중일 텐데 자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습니까?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죠.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된다? 가정법. 과거의 뒷부분 형태를 써야 되겠죠. 과정법 과거의 뒷부분. 나는 자고 있는 중일 텐데 I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되겠죠. If I had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I would be sleeping. 조동사의 과거형 맞습니까? 그 다음에 be sleeping. 동사의 원형 맞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사실은 어제 다 했으면 지금 자고 있는 중일 텐데. 그러면 얘는 사실은 언제 했어? 안 했어? 과거에 했어? 안 했어? 과거에 안 했죠? 그럼 지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번에 because를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because I . 무슨 시제 사실이 아닌 거래? 오케이. 언제 안 자고 있어? 지금 못 자죠? 그렇죠? 이게 직설법이에요. 됐습니까? 자, 말 됩니까? 과거에 안 해서 지금 안 자고 있을 수, 지금 못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혼합가정법.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죠. 그쵸? 과거의 숙제를 어제 다안 해서 지금 못 자고 있다를 가정법으로 바꾸면, 과거에 했었더라면 지금 자고 있는 중일 텐데. 이런 걸 보고는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과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섞었으니까 혼합됐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if 가정법 크게 세 가지,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까지 배웁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는 도치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라는 것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추가되는 건그 정도고요. 일단 기본 뼈대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나 미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다. 내가 너될수 없고 내가 새가 될수 없잖아.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과거 완료는 후회할 때 쓴다. 왜? 과거에 자기가 안 했던 일을 보통 얘기하거든. 과거에 안 했는데 과거에 했었더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었을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 과거에 뭘 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될 텐데. 이 문장도 보겠습니다. If I had gone to bed early, I would not be late for school today. 자, 내가 언제 뭐 했더라면이야, 이거? 현재야, 과거야? 내가 현재 더 일찍 자러 간다면이야. 과거에 더 일찍 자러 갔었더라면이야. 그렇죠. 내가 과거에 더 일찍 자러 갔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과거에 더 일찍 자러 가. 오늘 밤에, 어젯밤에 우는 거. 어젯밤에 더 일찍 자러 갔었더라면, 나는 언제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현재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었을 텐데가 아니고, 않을 텐데죠. 학교에 막 지각해갖고 막, 교문 들어가기 직전에, If I had gone to bed early last night, I would not be late for school. 여기에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위에 거나 또 볼까요? 여기는 would have pp입니다. 뒷부분은. 주절 부분은 would have pp.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would have pp. 현재 뭐뭐 할 텐데, would 동사 원형. 이런 거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은 뭐냐? 자, 전에 I wish하고 I hope하고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뭐 병문안 갔어. 그렇죠? 병문안 와갖고 you get well 하기를 바란다. 이거 뭐야?
이런 표현은 I wish가 적절할까? I hope가 적절할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일단 한글로 났으면 나는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빨리, 그렇죠? 빨리 get well 하기를. 막 이런 거, 난 네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래. 뭐 이런 표현. 이 표현은 둘 중에 이거 많이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기억 안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어울린다 그랬죠? 아, wish를 쓰는 게 좋을까? I hope를 쓰는 게 좋을까? 당연히 이걸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오케이, 네가 무슨 시제에 회복되는 거야? 모르겠죠? I hope you will get better soon. 그쵸? 난 네가 빨리 회복하길 바래 라는 표현은 I hope를 쓰는 게 느낌상 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will get을 해도 되지만 뭐 해도 된다고 그랬더라? 빨리 이루어지라고 무슨 시제를 쓰기도 한다? 현재 I hope you get better soon. 네가 빨리 회복하길 바래. 원칙을 그대로 따지면 뭐가 맞지만 이게 맞지만 빨리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느낌으로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게 자 이거 호프 쓸 때하고 위시 쓸 때는 어떤 느낌이 다르다? 호프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랄 때 쓴다라고 했어. 오늘 병문안 갔는데 네가 회복되기를 바래 라는 걸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라는 거야. 죽을 게 틀림없는데 바라는 거야. 빨리 진짜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호프 쓰는 거예요. 조금 위시는 어떨 때 어떤 느낌 얘기할 때 쓰는 거냐? 이런 거. 됐습니까? 완전 못생겼어. 그렇죠? 성형 해도 견적도 안 나온대. 그럴 때 이런 느낌. 절대 있을 수 없는. 내가 뭐좀더 있을 수 없는 일 해볼까? 좀더 불가능할 것 같은 거뭘 바라는 거 해볼까? 좀더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거 뭐가 있을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뭐 절대 일어날 수까지는 없지만 좀 가능성 희박한 것까지 합격이 돼요. 뭐 이런 거 가능성이 아까보다는 난 네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하고 난 내가 달로 여행하기를 바라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이런 거좀 가능성이 희박한 건 뭐가의 느낌이다? 위시의 느낌이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내가 달로 여행 가는 거 언제야? 진짜로 일어난다면 당연히 무슨 시제라 해야 돼? 미래 시제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거 어디서 봤죠? 최근에 봤죠?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가정법 뭐? 가정법 할때 봤잖아. 가정법 뭐? 가정법 두개 가르쳐줬는데 가정법 뭐? 가정법 과거죠. 언제 있을 수 있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으니까 이 부분의 형태를 뭘 썼어? 가정법 과거를 썼죠. 아까 전에 여기는 뭘 넣는다고 그랬어. 이거 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 여기다가 이런 거 너무 이상해요.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내용이 뭐가 다른지. 자, 네가 회복할 수 있어 없어? 네가 건강이 좋아질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는 일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달로 여행 갈수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얘보다 훨씬 더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이걸 보고 뭐라 한다?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뭐 이런 걸 바랄 수도 있고, 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걸 바랄 수도 있겠네. 뭐 내가 얘기한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 의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럼 더 있을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I wish. 얘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목적어다니까. I wish I. 뭐 이런 거 바라보고. I was도 아니고 I were a baby. I wish I were a baby. 난 내가 애기였으면 좋겠어. 난 내가 초딩 됐으면 좋겠어. 중딩이 얘기하는 거죠. 중딩. 이제 뭐 내년이면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아 지금 초딩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I wish I were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이런 거. 이런 게 I wish의 느낌이고, 여러분들 초딩 될수 있습니까?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0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초딩이 됩니까? 아무리 뭐 노력을 해보십시오, 초딩은 안 됩니다. 그냥 학교를 꿇을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거죠.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 중3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이런 건 I wish 가정법 과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I wish 가정법 과거가 있으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 I wish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그냥 과거 완료, 여러분 얼마 전에 배웠잖아.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뭐가 아닌 걸 얘기한다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적절할까? 아, 뭐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아씨, 너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거잖아. 아, 우리 안 만났더라며. 이 새끼들, 에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친구들끼리. 아, 너 만나고 나서 이러면 안 돼. 너 만난 거 언제 사실이야? 응? 너를 만난, 내가 친구 보고, 너 친구 보고, 야, 너 만난 거 언제 사실이야? 현재 사실, 현재 만난 친구 바로 됐습니까? 너를 만난 건 과거 사실이죠. 그쵸? 근데, 아,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할것 같아요? 과거 사실 아닌 걸 얘기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쓴다며. 그러면 I wish I 뭐 이러면 되겠죠. I wish I hadn't met you then.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 않았기를 내가 언제 바란다.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래요 이거. 지금 바라죠. 여기는 직설법이야. 근데 여기는 갑자기 바뀌어. 과거보다 더 과거에 만나지 않았다야. 과거에 만나지 않았었기를 바라는 거야. 과거에 만나지 않았었기를 바란다.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결국은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었기를 바래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만나서 어떻다는 거야. 후회한다는 얘기인 거죠. 난 너를 언제 만나서 후회한다는 얘기야? 과거에 만나서 후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난 후회한다. 내가 언제 만났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언제 후회해? 동사가 시제가 딱 봐도 현재잖아. 내가 언제 후회해? 내가 언제 후회해요? 이게 후회하다란 동사에 아까 regretful이라는 단어 봤어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후회하는 이었죠. regretful. 내가 언제 후회한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잖아. 현재 후회해. 언제 만난 걸? 과거에 널 만난 걸 후회한다니까 나는 내가 언제 안 만났으면 하고 바란다? 과거에 안 만났으면 이라고 바란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지나가고 나서, 다 지나가고 나서, 중학교 다 끝나고 나서, 아, 중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뭐 산모평 치고 3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아 그때 영어 선생님이 단어 뭐 겁나 외우라 그랬는데 아, 그때 좀 외워놓고 막 이거 그러잖아 뭐야 나는 갑자기 꺼져 이게 I wish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해놓고 주어 오고 동사의 과거형이 오면 나는 언제 말한다 이건 현재라니까요 여기는 현재잖아. 여기 오지 뭐 가정법 되잖아. 내가 현재 말한대. 언제 오토바이를 탈수 있기를? 현재 또는 미래에 탈수 있기를. 자, 이거 다 없다 칠까요? 그렇죠. 이거 다 없으면 여기에 tomorrow가 어울려? last year가 어울려? next year가 어울려요? last year가 어울려요, 이거. 당연히 could인데 I could ride a motorcycle last year 뭐 무슨 뜻이야 난 작년에 오토바이 탈수 있었다지 이거 그쵸? 그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랑 안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고 생긴 건 뭔데 과거인데 요렇게 붙어 있으니까 내년에 탈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로 나한테 오토바이 사줄 것 같지가 않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니 오토바이 다리 부러질 생각에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뭐가 다른? 얘가 없어졌을 때는 그냥 나 오토바이 탈수 있었다야 이거 과거에. 그러니까 last year랑 어울리죠. 근데 I wish에 들어오니까 내가 언제 말한다야? 아까는 과거에 탈수 있었다죠. 근데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탈수 있기를, 현재 또는 미래에 탈수 있기를.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니까 last year랑 안 어울려. next year 같은 거랑 어울린대. 선생님, could 이거 걔네 과거형인데 어떻게 next year랑 어울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알겠습니까? 생긴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과거인데? 과거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 한다? 결국은 탈수 있겠단 말인 거야. 못 한다는 얘기인 거야, 얘기. 못 한다는 얘기인데, 못 하는데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못 하는 걸 하고 싶다. 할 가능성도 없는데, 그걸 하고 싶다. 이게 가정법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관련은 또 뭐,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거죠. I wish my brother had been a teacher.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죠. 그렇죠? 나의 브라더가 언제 선생님이기를. 요것만 보면 이거 없어. 그럼 과거보다 더 과거의 선생님이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뭔 일이 생긴 거야? 과거의 선생님이었어, 아니었어? 선생님 아니었단 말이야. 나의 브라더는 선생님이 언제 아니었는데, 과거의 쌤이 아니었지만, 과거의 쌤이기를 지금 바란다. 아, 우리 형 쌤이었으면 어땠을까? 자, 이건 별로 뭐 느낌이, 뭐 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뭐 느낌 팍 사는 거. 친구들끼리 뭐라 그런다고? I wish I hadn't met you. 그때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바란다.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죠. 근데 사실은 만났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직설법이 뭐야? 그리고 나는 내가 너를 그때 만나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무슨 시제 만나서 그걸 후회한다는 얘기야. 나는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그럼 나는 언제 후회한다? 나는 현재 후회한다. regret하고 같은 말은 이거죠. 이것도 똑같죠. I'm sorry that I met you then. 그래, 내가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대죠. 왜 너를 무슨 시제에 만나서
과거 시제 만나서 누굴 후회하니까 나는 현재 발에 내가 뭐 하지 말았었기를. 너를 그때 만나지 말았었기를. 근데 실제로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다고. 그리고 그게 후회된다고. 됐습니까? 이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그냥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달라요. 그쵸? 여러분 또 헷갈릴까 봐 얘기하면. 자, 지금 가정법이 아니고 그냥 가정법 아닌 거 얘기합니다. I gave the present to my mom. My teacher gave a present for my mom to me. 일단 위에 문장은 뭐라고 한 거야? 내가 그 선물을 엄마한테 드렸대죠. 그쵸?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뭐라고 그랬어? 나의 선생님이 나한테, 엄마한테 드릴 선물을 주셨대죠. 그쵸? 두 문장 하나로 할 거야. 됐습니까? 두 문장 하나로 할것 같으면 반복된 게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에 둘다 줬단 표현이 있는데 둘다 과거인데 사실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죠. 자, 이 상황을 생각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어머니 갖다 드려라 줬어. 내가 그걸 엄마한테 드린 거야, 다시 전달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두 가지 과거 중에서 어느 게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응? 내가 준게더 과거야, 선생님이 나한테 준게더 과거야? 응? 그래서 얘는 두 문장 하나로 합치라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내가 준게 과거인데, 내가 선물을 주려고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선생님한테 선물을 뭐 해야 돼? 선생님한테 받고 그걸 그 다음에 엄마한테 드린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줬다가 과거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줬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대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게 원래 대과거의 의도라고. 이게 원래 대과거. 근데 지금은 그냥 대과거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과거 완료가 아니고 대과거랑 과거 완료랑 다른 얘기니까. 과거 완료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과거 완료가 아니고 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래서 대과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쓴다고. 일단 뭐 예문은 좀 이따가 또 만나볼 거니까. 내가 아무리 목에 핏대 세워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아무 머릿속에 때려 넣는다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은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상황,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말이 들어간 아무 문장이나 만들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중에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지가 선생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숙제를 해와야 될거 아니니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쵸? 내 친구가 선생님이야? 지금 선생님 아니지. 언제 선생님 아니야? 현재 선생님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얘를 잘라보면 누구는 그는 어떻게 뭐 어떻게 마치 자기가 선생님처럼 말한다. 근데 자내 친구 그가 선생님이 아닌 건 무슨 시제 사실이 아닌 거야? 응? 언제 선생님이 아닌 거야? 어? 현재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럼 as if 가정법이 as if 가정법 과거겠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겠어? as if 가정법 과거를 쓸 예정이죠. 어떻게 하냐? 그가 말하는 거 무슨 시제야? 그렇죠. 사실이니까. he가 뭐 한다? speaks.
말한다. 마치 그가 선생님인 것처럼 as if he were a teacher. 네, 선생님, he인데 was 아닙니까? 가정법이잖니. 그렇습니까? 가정법이니까 이거 말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 여기에다가 but을 붙여볼까요? 그렇죠? 이 뒤에다 얘 는은 아니고 He speaks as if he were a teacher, but he is not a teacher라는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 걔는 지가 무슨 선생인 것처럼 얘기해. 하지만 걔 선생 아니다. 됐습니까? 이게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 뭐뭐인 것처럼. 됐습니까? 그러면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쓰는 거냐?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막 몇십 년 지나가지고 몇십 년 지나고 동창회를 했어. 그렇죠? 동창회를 막 했어. 동창회 하면 이제 이 친구 또 만났어. 그렇죠? 이 친구 또 만나고 금방한테 얘기하겠죠. 야, 너 학창시절에 마치 네가 뭔 것처럼 얘기했잖아? 선생인 것처럼 말했잖아. 막 차사구구 참견하고 막 그랬었잖아. 라고 할때 쓰는 게 바로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러면 너는 언제 말했어? 친구한테 이제 지나간 과거 얘기하잖아. 너는 언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잖아. 마치 네가 뭐였었던 것처럼 선생이었었던 것처럼 하고 싶으면 이제 뭐라고 했어? As if you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형태 had been a teacher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but you 아까는 현재 시제로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이번엔 무슨 시제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너는 선생이 아니었잖아. 이게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우리 과정법이라는 건왜 중3 때 배우느냐? 과정법이라는 게왜 중3 때 배우느냐? 여러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네안데르탈인 하고 우리는 네안데르탈인 아니잖아. 우리 뭐예요? 우리는 무슨 종이야? 그렇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 그렇죠? 둘다 인간이야. 둘다 인간이고 둘이 이제 뭐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아기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적으로 가깝단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얘들이 지금 존재해야 될 건데 얘들은 멸종됐어요. 왜 멸종됐느냐? 자, 얘들은 뭐 여러분들 뭐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여러 가지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뭐 근육 발달이라든지 키도 훨씬 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현대 인간들의 전설 속에 남아있는 거인족 뭐 이런 전설이지 거인족 전설. 아무래도 네안데르탈인들을 공포스럽게 생각해서 생겨난 전설인 것 같은데요. 육체적으로 얘들이 훨씬 우월해. 1대1로 붙으면 얘들 백방 다 깨져. 근데 얘들 둘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얘들은 멸종됐는데 왜 멸종됐느냐? 얘들은 가정법이 안 돼. 언어 체계가, 뇌 발달이, 가정법이 안 돼. 근데 얘들은 가정법이 돼. 그럼 가정법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떤 차이를 만들게 돼. 만약에 둘이 전쟁을 한다 쳐봐. 그러면 자, 막 전투를 치를 건데 전투를 치르면서 전략을 세웁니까?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전략을 세웁니까? 당연히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전략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럼 전략이라는 게다 뭡니까? 전략이라는 게다 가정하는 거 아니야? 야, 만약에 얘들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 길로 해서 오면 우리는 이쪽에 숨어 있다가 얘들을 위에 있는 돌로 이렇게 탁 떨어뜨려서 다 물리치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아, 뭐, 근데 얘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지? 아, 그러면 몇 명은 여기 숨어 있다가, 어? 빨리 뭐, 뿔피 불어가지고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 우리가 어떻게 할게? 이게 다 가정법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가정법이 돼. 만약 얘들이 이렇게 하면 우린 이렇게 하자. 만약 얘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근데 얘들은 가정법이 안 돼. 어? 만약이 없어. 아! 전투다! 싸우러 가자! 아! 하고 그냥 밧줄 맞고 다시 죽습니다, 그냥. 가정법이 그래서 좀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다,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나 미래에 다 여기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새가 된다든지, 내가 네가 된다든지. 그러면 시간의 화살표상에 여기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 갖다 놨어? 여기다 갖다 놨다고. 여기가 무슨 시제야? 형태상은 뭐다? 형태상은 과거인데, 내용상은 여기인데, 여기에 이 표현했는데, 낫이 있었다면 여기에 낫이 없어지고, 여기 낫이 없었다면 여기 낫이 들어가야 돼.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새라면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새가 아니라서 날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또 얘들은 시간을 화살처럼 올라간다 생각한다 했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에 과거가 있으면 과거 완료는 원래 여기죠. 근데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 뭐할 때?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그럼 과거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려니까 어디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 이 영역에 갖다 놓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은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건데, 낫이 있었다면 낫이 없어지고, 낫이 없었다면 낫을 넣어야 되니까, 어디다, 형태상 어디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 여기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과거보다 더 과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잘 모르겠죠. 자, 일단 형태를 익혀놓으세요. 근데 형태는, 다시, 기본적인 if 가정법은, 자, 여기에 동사가, 비동사만 오는 건 아닙니다. 일반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달로 지금 간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 달로 간다면, 이런 얘기는 뭐라고. 만약 내가 지금 달로 간다면 나는, 오토끼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달로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야? 내가 과거에 달로 갔다죠, 이건. 그쵸? 그런데 여기다 뭘 갖다 놓으니까? 얘를 갖다 놓으니까, 언제 달로 간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달로 간다면이 됐다고요. 자, 이거는 직설법이 이거 없으면 내가 달로 갔었다, 이거. 루이 암스트롱이 하는 말이죠. 나 달로 갔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과거랑 전혀 관계없는 현재 또는 미래에 달로 간다면, 그러면 내가 토끼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다는 뭐야? 내가 지금 만날 수 있을까는? Can I meet the rabbi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땐 이게 뭐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니까 이건 뭐가 될까?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달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간다면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가정법 과거라는 거. 그래서 could,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이 부분 if가 있는 덩어리, if가 있는 덩어리에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그다음 주절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절 부분은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은 could나 would나 might나 should 같은 게 있죠. must는 과거형 없으니까. shall의 과거형 should, 미래 과거형 would, can의 과거형 could 이런 것과 함께 사용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조금 더 형태가 복잡한데요. 과거 완료는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 head plus pp였어. if 절은 head pp. 그 주절 부분은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야. have pp. 됐습니까?
이게 뼈대입니다. 이게 가장 큰 뼈대. 이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서설이 무지하게 길었죠. 생소한 파트이기 때문에. 자, 이제 if 가정법 과거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또는 미래,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사실, 현재나 미래의 사실 또는 어떤 상황과 반대되는 내용. 그 다음에 미래에도 불가능한 일. 이런 것을 가정해서 상상할 때 쓴다. 그래서 형태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특히 be 동사 같은 경우에는 was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만약 그가 새라면 이란 표현, 원래 원칙은 if he were a bird야. 이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뭘 쓰는 것도 용인해 준다. was를 쓰는 것도 용인합니다. 근데 뭐인 경우에는 I인 경우에는 was를 못 써요. 비동사 쓸 경우에는 if I were, if I was는 가정법 과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럼 결국은 뭘 선호한다? 무엇을 선호한다는 거, 비동사 과거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약 내가 현재 또는 미래의 새가 된다면, if I were a bird, if he were a bird,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는 얘를 쓸 수도 있다. 근데 원래 문법적 원칙은 이건,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뭐 무슨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서서히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뭐 여러 사람들의 어떤 뭐 사용법이 달라지면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용인되죠. 원래 원칙은 이거라는 거. 과거형 쓰이고 그 다음에 주절 부분 뭐뭐 할 텐데 부분입니다. 뭐뭐 할 텐데 또는 뭐뭐 할수 있을 텐데 부분은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라고 난 절대 해석은 없어. 그리고 여기 점점점 해야 돼. 뭐뭐 할 텐데 점점점. 그러나 사실은 현재 그게 아니라서 뭐뭐 할 수가 없다. 한데 점점점 할 텐데 점점점 하는 이유가 내가 뒤에다가 뭐를 붙이기 자연스럽게 직설법을 붙이려고 하는 거야. 직설법.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직설법 무슨 시제? 직설법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바꾸겠죠. 바꿀 수 있겠죠. 특히 비동사의 경우에는 뭐 여기 원칙을 얘기하네요. 원칙은 뭐를 쓰는데 3인칭 같은 경우, 3인칭 단수 같은 경우에 was를 쓰는 것도 용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2학기 때 가정법 분명히 들어갈 건데 남아있는 문법 별로 없어. 뭐 분사구문이라든지 뭐 가정법이라든지 도치, 강조 몇개 남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were를 사용합니다. If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I, 자, 여기 없다고 먼저 해봅시다. I, 자, 다른 얘도 없고.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이건 뭔 소리야? 나는 무슨 시제에 뭐 했단 얘기야, 이건. 난 과거 시제에 그의 전화번호 몰랐었다죠, 이건. 그쵸? 그런데 여기 들어가니까 무슨 시제에 뭐 한다면이 된 거야? 현재 모른다면. 현재 모른다면. 현재 모른다면에 대해서 생긴 게 이렇게 됐는데. 근데 현재 모른다면이란 말은 사실은 현재 안단 얘기야, 모른단 얘기야. 안단 얘기인 거죠. 자, 생긴 건 과거인데 내가 분명히 뭐라고 해석했어? 내가 현재 모른단, 몰랐었다면이라고 해석하면 내가 딱밤 때릴 거야, 이거. 이거는 내가 몰랐었다라고 해석해야죠. 난 그의 전화번호 몰랐었다죠,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생기니까 현재 모른다면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알겠습니까? 현재 모른다면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재 모른다면 현재 모른다면 자 이번엔 얘가 없다 치자.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에 할수 있었다 없었다? I couldn't call him 이것만 해석하면 나는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그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죠, 이건. 그쵸? 그런데 얘가 무슨 문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가 되었으니까 나는 무슨 시제에 전화할 수 없을 텐데? 현재 전화할 수 없을 텐데야.
현재 모른다면 현재 전화 못할 텐데요. 생긴 거다 과거인데, 과거랑 아무 관계 없어. 현재 모른다면 현재 전화 못할 텐데요. 그럼 현재 모른다면 현재 전화를 못할 텐데라, 못할 텐데라는 말은 사실은 현재 알아, 몰라. 어? 현재 모르면 전화 못할 텐데란 말은 사실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죠. 무슨 시제 아는 거야? 현재 아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제 전화할 수 있어, 없어? 현재 시제 전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런다? 이거 보고? 밑에 있는 이거 보고 직설법인데, 직설법 이거 무슨 시제야, 계속. I know, I can call. 다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즉시. 그래서 가정법 위에 있는 건 뭐였는데? 위에 있는 건 가정법 과거였는데 과거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긴 것만 과거야. 이거 몰랐었다면이라고 분명히 해석하면 이를 모른다면이야. 현재 모른다면 현재 전화 못할 텐데. 예, 그 다음에 이 as에 대해서는 뭐 잠깐 얘기하면 as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이거? 이거 because죠. 그래서 because I know his phone number, I can call him. 그래서 because I know 내가 무슨 시제 알기 때문에 현재 알기 때문에 그의 폰 넘버를 무슨 시제 전화할 수 있대. 현재 시제 전화를 할수 있다고 얘기해. 뭐 텐데가 아니야 이제. 내가 지금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 현재 모른다면 전화 못할 텐데 점점점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텐데 점점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정법입니다. 물론 해석에 그렇게 안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이건 텐데 점점점이구나. 그럼 가정법이구나. 어? 보니까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네. 현재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네. 가정법 과거네. 여기 절대로 don't know 하면 안 돼. 분명히 해석은 지금 모른다면이지만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she were rich, she would buy a boat. 그녀가 무슨 시제 부자라면 현재 부자라면 she would buy a boat. 그녀는 보트를 살 것이다야, 살 텐데야, 살 텐데. 그녀가 현재 부자라면, 어, 선생님, 이거 과거인데요? 어, 근데 이거, 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현재 부자라면 현재 살 텐데. 그러니까, 자, 여기에, 낫 없죠? 낫 들어가잖아. 무슨 시제로 낫이 들어가고 있어? 현재 시제로. 그녀가 부자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무슨 시제 못 산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못 산다고 얘기하고 있죠. And she, because she is not rich, she can't buy a boat. 보트를 살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둘다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 보여줘놓고 이 문장 쓰라고 해요. 거꾸로 이 문장 써놓고 이 문장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왜 이해해야 되냐? 아까 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가정법이 나오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심경이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라는 걸 시험 문제에 가정법에 낼 수도 있고요. 물론 문법적인 걸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형태가 뭐냐, 동사의 올바른 형태, 여기 can이냐, could냐. 아, 봤잖아. 알맞은 거, 어법성 판단이. 이게 캔이게 쿠드게 봤는데, 어, 가정법 과거네. 캔 아니 쿠드지. 뭐 이런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이거 분명히 혼합가정법이야. 근데 둘다 가정법 과거 형태도 있어. 어, 그러면 if I, 뭐, met you. 내가 현재 너를 만난다면, 현재 너를 뭐할 텐데. 이거 분명히 과거에 만났다면, 현재 뭐할 텐데. had met 해야 되네. 이건 문법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설법과 직설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 직설법 과거라 그랬어. 직설법 현재라 그랬어. 직설법 현재죠. 뭐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란 얘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직설법 현재가 된다고요. 위에 문장, not 있었죠? not 없잖아. 무슨 시제였는데 꼬라지는 과거였는데 직설법은 not이 없는 현재가 되고 있죠. 여기에 not 있었죠?
나도 없어지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야, 실상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어려운 표현 없습니다. 이거 석시드가 뜻이 뭐예요? 석시드 동사죠. 그쵸? 그럼 파생어 명사형하고 형용사형 찾아오세요. 이제 어휘가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얘가 동사로서 성공하다라는 뜻인 걸 알고 있는데, 성공하다 말고 전혀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succeed에 성공하다랑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뜻 하나. 찾아보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because you don't try again, you may not succeed. 뭐 이거 좀 because죠. You don't try, MC. 1번, 2번은 짝이네요. B의 1번, 2번 짝이네요. 1번, B의 1번, 2번은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꾸란 말이야.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 과거로 만드란 말이야.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 과거로 만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인 걸 그렇죠. 마치 아닌 것처럼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세 개, 3번, 4번은 거꾸로죠.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가라데죠, 가라데. 태권도 비슷한 거. 일본에 대한 거. 어드레스 알 거고. 내가 건축가라면 멋진 집을 지을 텐데. 지을 텐데, 만날 수 있을 텐데는 조금 다른 조동사 쓸 거예요. 뭐뭐 할수 있을 텐데잖아. 얘는 뭐뭐 할수 있을 텐데가 아니고, 지을 것이다를 지을 텐데, 점점점 했죠. 점이 부족하네요, 두 개가. 만약 그가 교실에 현재 있다면, 현재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현재 카메라를 갖고 있다면, 현재 사고 현장을 찍을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지금 전부 다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야. C 문제 세 개는 다 가정법이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직설법 문장도 생각해 보세요. 뭐 써오면 제일 좋겠지만 써오라고는 절대 안 하겠죠. 자, 그리고 뭐, 선생님, 문법이 뭐, 위계적이고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의 형태를 모르면,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 완료가 head 플러스 pp였죠. 그러면, 만약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거 뭐, 가정법 할때 맨날 나오는 문장. 만약 그니까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것들도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를 괴롭힐 문장 큰 줄기 중에 하나인 가정법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 꼼꼼하게 잘 학습해 주셔야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